이게? 이게 달팽입니다. 달팽. 어? 아유, 우와. 네. 우와. 아니 이걸 왜 키우세요? 고양 씨. 저희 사업입니다. 사업 아이템. 이게 사업이에요? 네, 그럼요. 그래도 전에 직장 다닐 뭐 연봉 수준만큼은 되죠. 아, 연봉 좋았어요? 네. 좀. 3년 전 서울에서 내려와 식용 달팽이를 키우기 시작한 부부. 우리 신랑은 나처럼 바라봐요, 달팽이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누나 어때요? 아유, 잘 그런 거 보면은 뿌듯하죠, 진짜. 뭐 칼슘의 왕하면 뭐 얘기하는 게 뭐 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달팽이가 굴에 비해서 칼슘이 510배가 많다는. 진짜요? 엄마 결과도 있어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외국에선 고급 요리에 쓰이는 식용 달팽이. 달팽이에 있는 콘드로이친 황산 성분은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 효과가 뛰어나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임산부들, 임산부들 다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알도 이렇게 보이는 애들도 있고. 뭐 뽕뽕 나와요. 어머머. 아내분 이게 뭐죠? 아 이거 달팽이 알이요. 야. 아 비비탄처럼 생겼는데 비비탄보다 약간 조그맣긴 한데 이렇게 나요 알을. 알은 따로 부화 장소를 만들어 주는데요. 그냥 놔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부화해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더듬이 나왔잖아요. 벌써요? 어머 조그맣게 해요. 네, 해가지고 다시 부화해보려고. 무조건 100% 다 부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만 뭐 잘 못 맞히거나 뭐 이렇게 막 날씨가 막 안 맞거나 좀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이러면은 부화를 잘 못해요. 예민해서. 늘 남편의 결정을 믿고 따른다는 아내. 남편은 귀농 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남자 좀 의젓해 보이지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좀 의젓하지가 않았는데 여기 와서는 좀 기댈 수 있는 남자?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 서울에 있을 땐 외식업체에 근무했던 남편. 자연스럽게 식용 달팽이를 접하게 됐고 귀농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더 그런 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책임감도 더 강해지고. 원래 책임감이 강하긴 했는데. 귀농 후 가장 큰 생활의 변화. 밤에 야간 일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예. 엄청 야행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로 바뀌었죠. 진짜 시골 오면 어르신들처럼 밤 9시 10시에 자는 적도 있고. 드라마도 못 봐. 농장 바로 옆에 자신들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한 부부. 창문이 정말 좋죠. 사시사철 풍경이 바뀌는 액자 같은 창문이 제일 큰 자랑거리라는데요. 낡은 컨테이너 건물을 부부가 일일이 가꿔낸 집입니다. 전에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파트보다 더 넓고 낫죠. 훨씬. 결혼한 지 1년 만에 하게 된 귀농. 완전 지금 세골 미인이에요. 세골 미인. 세골이 언니. 묻혔네요. 고마운 아내를 위해 요리 담당을 자처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귀농했으니까 뭘 잘해야 돼요? 일단 맛있는 걸 많이 해줘야 되고요. 저한테는 잘하는 거 내가 다 먹을 수 있고요. 예사롭지 않은 남편의 칼질. 남편의 요리 솜씨가 아내보다 뛰어나답니다. 달팽이의 맛은 골뱅이나 소라의 맛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쫄깃해요? 달팽이 무침. 맛있는데요? 근데 먹을 때 먹어보니까 요리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부 앞에서 요리를 못하겠더라. 이제는 달팽이 요리 전문가가 다 됐다는 남편. 스냅이 브랜디. 우리 보통 소주 넣잖아요. 네. 네, 그런 식이에요.
아직은 낯선 식용 달팽이의 팔로 개척을 위해 남편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프랑스 요리 같아요.